세상에 불쌍한 개성태.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어머니, 아침 안 드세요? 내가 지금 아침 먹게 생겼냐? 나 다 생각 없다. 기운 차리세요.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슬퍼하셔봤자 소용없잖아요. 여보, 뉴스 시작해. 나 나올 거야. 빨리빨리. 뭐 좋은 일로 나온 것도 아닌데. 경찰은 어제 오후 흑석동 이모 씨 살인 사건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로 같은 집 아래층에 새들어 살고 있던 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강 씨는 같은 집 2층에 살고 있던 이모 할머니를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살해 거실 마루 밑에 유기했다가 며칠 전 사체를 인근 야산으로 옮겨 묻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나온다! 인간도 되게 더럽죠! 상한 정도 엄청 많았고 저는 벌써부터 할머니일 거라고 의심했었죠. 아, 정말 딸것 같았다니까요. 어? 너 뭐야? 왜 눈 가리고 목소리 변조했지? 얼굴 제대로 안 보이게 나와서 다행이네. 정민이가 보면 내가 뭐가 돼? 근데 지금 무직으로 나왔지? 아니 저거 왜 무직으로 나와? 내가 분명히 주식 투자자라고 얘기했는데. 아이씨, 정말 세상 무서워. 어떻게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여? 내가 처음부터 사이코라 그랬잖아. 내가 인터뷰했어야 되는데. 에이, 내가 다 맞힌 건데. 에이. 정민이 어떻게 해? 남편이 살인자라니. 유민은 또 애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. 아니 뭐 민호가 잘 달래주겠지. 힘들 때 뭐 남자친구가 최고 아니야? 그래 민호야, 우리 둘이라도 그 집에 좀 신경 좀 써주자. 물어볼 게 있는데, 너 유미 아빠가 범인인 거 눈치채고 있었다 그랬잖아. 근데 그럼 유미 아빠가 범인인 거 유미도 알고 있었던 거야? 알았겠지. 그러니까 마룻바닥 뜯는 걸 그렇게 말렸겠지. 안돼! 어디? 뭐야 아빠? 보지 마! 보지 마! 보지 말라고! 뭔데요? 보지 말라고 제발! 알면서도 어떻게 태연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? 걔 원래 강팀장이잖아. 그때 유미랑 키스 했을 때도 엄청 위기였어. 잘못 걸렸으면 너도 죽을 수 있었어. 운 좋았지 그때. 이게 뭐지? 이 바보야! 니째 거 오네. 간다. 민호야 빨리 가자. 늦었다. 야 왜 그래? 아니야 괜찮아.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멀쩡해. 오케이야. 약재 장고 정리 언제 했냐? 네? 그 지난주에. 지난주에 한 게 그 모양이야? 무슨 정리 그따위로 해? 다시 해. 예? 그거 다시 하려면. 두달지 말고 다시 하면 다시 해. 예. 그 놀지 말고 좀 도와줘. 네. 아 근데 저기 손님하고 계신데? 손님? 손님 누구? 잘 있었냐? 야, 몸 사이에 많이 늙었구나. 야, 그래, 좀 잘 그래. 지냈어? 아니, 부부전 얘기 아파. 어디 한번 풀어봐. 풀어봐. 아, 이게 좀 풀고 얘기하자니까. 풀어봐. 아야. 원장님, 이거. 결제 좀. 아, 이게.
야, 저기다 갖다 놔. 지금 사인 좀 해주셔야 되는데. 아, 하자 봐. 아, 이게 좀 노란 게 정말. 네, 형님 보고 싶었어? 안 보고 싶었어? 아, 이거 그냥 부고 좀 얘기했나, 얘가 이게. 무슨 짓이야, 이게. 안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. 아이고, 보고 싶었어, 보고 싶었어. 형님, 보고 싶었어요. 그래야지, 이씨. 아, 자식이 참 정말 이게. 물 발마. 야, 쟤네 아버지가 뉴스에 나온 살인 그거 맞지? 그렇대. 웬일이니. 어째 표정이 안 스피라했어. 어? 야, 유미다. 오늘은 학교 안 내? 며칠 결석하더니. 야, 나는 빠져줄게. 좋은 시간 가져라. 야, 범이야! 아, 가지 마! 야! 야! 아씨. 이모 할머니를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살해. 거실 마루 밑에 유기했다가 며칠 전 사체를 인근 야산으로 옮겨 묻은 혐의로. 어떻게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여? 처음부터 사이코라 그랬잖아. 걔 성질내니까 되게 무섭더라. 잘못 걸렸으면 너도 죽을 수 있었어.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살해. 잘못 걸렸으면 너도 죽을 수 있었어. 민호야. 어? 아, 공! 민호야. 이민호. 어? 왜 그래? 어? 뭐야, 왜 그래? 왜냐고? 왜 날 보고 그렇게 놀라? 내가? 내가 언제? 난 너가 놀란 거 아니야. 그렇게 생각했니? 아니야, 절대 그런 거 아니야. 잘 지냈지? 잘 지냈을 리가 있니? 그렇지? 잘 못 지냈겠지? 미안해, 전화도 못하고. 기말고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. 아참, 공이 어디 갔더라? 공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. 민호야, 괜찮아? 아이고, 그 이제 큰 며느님은 항상 그대로네. 무슨 말씀을요? 관장님이야말로 어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. 저요? 네. 그 제가 좀 잘 안 늙는 편이지요. 어쩐 일이야, 연락도 없이. 친구 집에 놀러 온데 연락은 무슨? 우리 도장 애들 데리고 시합 나왔어. 한 2주쯤 있을 거야. 도장은 잘 되세요? 에이, 잘 되고 못 될 게 뭐 있어요. 커딱지만한 도장인데. 요즘은 그저 이 건강을 위해서 나 혼자 운동하고 있어. 가만 있어. 아, 일어나 봐야겠네. 아, 벌써 가시게요? 예, 저 애들 시합 시간이라. 그 존재 시간 쉴 때 우리 소주 한잔 하자. 응? 아, 나 저 술은 안 돼. 요즘 약 먹고 있어. 다음에 하자, 다음에. 야, 그 순재 너 많이 컸다. 술은 다음에 하자고. 어? 내 시간만 삼면 내려갈게. 아, 다음에, 다음에 마셔? 아니야, 아니야. 아유. 그럼 언제? 아니, 자, 오늘 쟤. 약 먹는 다음에? 다음에 마시자고. 아이고, 오늘. 오늘은 안 되고 내가 연락할게. 잘 있어. 어머, 아버님. 관장님 앞에선 순한 고양이 같으시네요. 그러게요. 뭐가? 내가 뭐가?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게. 며느리 앞에서 그런 꼴을 보였으니 이순재, 이 못난 놈 언제까지 여기 살 거야? 언제까지? 야, 순재, 네가 술래해. 내가 왜?
야, 이순재. 내 체크방 네가 들어. 내가 왜? 야, 순재. 술값 네가 내, 임마. 내가 왜? 바보 등신. 어휴. 평생을 그렇게 끌려만 다닐 거야? 넌 쥐꼬리만한 자존심도 없는 거야? 이순재, 이 천하의 겁쟁이. 넌 완전 밥이야, 밥. 그것도 먹기 좋게 적당하게 식어있는 밥이라고. 식은 밥 같은 자식. 원장 선생님, 식사... 내가 왜 밥이야, 내가? 이상한 너 이렇게 못 살아! 못 살아!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자존심을 세워봐, 이순재 이 겁쟁이. 세울 거야! 세울 거야! 그래서 주량량을 쳤다고? 유미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정말 유미가 무서워. 야, 유미가 그 할머니 죽인 것도 아닌데. 유미도 알고 있었다는데? 공범인지 누가 알아. 공범? 에이, 설마. 야, 아버지도 학김에 사람 죽였는데 유미도 하나면 걔 얼마나 무서운데. 야, 그래도 그렇지. 너 공식 남자친구잖아. 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네가 그럼 되냐? 유미가 너 이런 거 알면. 알아, 알아. 어? 나도 내가 못난 거 알아. 하지마, 어떡해. 내가 무서운데. 너 전화 왔어. 유미다. 받아봐. 아까 도망쳐서 화났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받아봐. 화 풀어주고 위로해줘. 아, 자식이 진짜. 여보세요? 유미야, 나 범인데 민호 지금 화장실 갔거든? 저기 온다, 잠깐만. 여보세요? 유민이? 수학 끝나고 보자니까 왜 그냥 갔어? 어? 아, 집에 일 있어서. 너 나 피하니? 어? 아니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널 왜 피해? 너까지 이러니까 나 정말 너무 화날라 그런다. 할 말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보자. 무슨 할 말? 만나서 할게. 뭐래? 유미 화났어. 화 났겠지 당연히. 아차고. 웬 땀이. 하이킥 하이킥 자 이미 꼭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킥 웬기도 운전 태양